자,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파트 3 볼게요. 자, 67번 질문 가시면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는 무엇입니까? 자, 정의를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궁금한 걸 물어봐주고 있고, 일단 정답의 근거는 여기 67번이라고 줄쳐드린 부분에 있긴 하지만, 이 근거로 시작되는 부분에 these circumstances, these라는 지시형 용사가 있으니까 결국에 앞에 있는 내용을 가서 보긴 봐야 돼요. 그럼 어디서부터 일단 보시냐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 자, 많은 노예들은 남부에 속해 있었던 많은 노예들은 자신의 상태, 자신의 상황을 탈출하고자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북부와 캐나다로 이동하는 방법으로라는 건 북부와 캐나다로 도망가는 방법을 위해서 벗어나고자 했어요. 그러나 법은 노예의 소유주들이 그 도망 노예를 되찾아서 무력으로 그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법 자체가.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이런 환경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결성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했어요. 근데 이 네트워크는 북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자, 이들은 도망 노예들을 동정했던, 가엾이 여겼던 북부인들. 자, 그래서 그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도왔대요. 그러니까 이 비밀 조직이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다라고 알려지게 됐다라는 거니까 결국에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가 했던 것은 도망 노예들을 도와줬던 북부인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지에 가서 보시면 북부군 얘기가 나올 일이 없고요. 자, B번에 가서 보시면 도망 노예들을 다시 되찾는다라는 건 반대 얘기 버리시고. 자, C번에 도망 노예들을 돕는 단체나 조직 C번이죠. D번의 슬라이버리는 노예제거든요. 애드워케이트는 옹호하다. 그래서 노예제를 옹호하는 비밀 단체도 아닌 거지. 자, 68번. 이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쉘터는 무엇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그럼 이 문제는 이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쉘터만 찾으면 되니까 되게 쉽게 풀수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왼쪽 지문에 가서 보시면 몇몇 지지자들은 시크릿 쉘터는 은신처를 지었어요. 그들의 집에 도망 노예들이 잠을 잘수 있는 그들의 집에 은신처를 지었고, 자, 이들이 스테이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들어 있으니까 결국에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쉘터는 스테이션으로 알려져 있어서 정답은 B번이죠. 자, 69번. 왜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지지자들은 노예를 동정했었을까요? 지금 이 문장 자체가, 질문 자체가 67번 정답의 근거에 들어있던 문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69번 문제의 근거도 67번의 근거랑 같거든요. 자,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69번에. 자, 법은 노예 소유주들이 무력으로 도망 노예를 붙잡아서 그들을 되찾도록 해줬대요. 허용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노예를 되찾아서 붙잡아서 그들을 되찾는 게 합법화된 상황인데, 이런 합법화된 상황이 결국에 그들을 동정했던, 도망 노예들을 동정했던 북부인들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결성하게 해준 원인이 된 거니까, 이 북부인들은 이 상황에 반대해서 도망 노예들을 동정한 거겠죠. 법 자체에 반기를 든 거기 때문에, D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은 그 노예제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 노예제를 옹호한 게 아니니까. 정답 D번이고. 자, 2번 가시면 그들은 노예 소유주들을 싫어했어. 자, 노예 소유주들을 싫어했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렇게 무력으로라도 붙잡아서 되찾을 수 있게 해준 그 노예제가 합법화된 상황에 반기를 드는 거지, 노예 소유주들을 싫어했다라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시면 안 되고, 자, C번에 그들은 미국 정부에 반대했어. 자, 미국 정부가 아니라 남부에서 있었던 합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까지는 넘어갔어요. 그래서 C번도 오답. 70번. 자, 어떻게 해리어 탐만은 노예를 탈출시켰습니까? 지금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 가시면 이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의 가장 유명한 멤버 중에 하나인 해리어 텀만의 영웅적인 행동들은 얘기고, 좀더 구체적으로 노예들을 탈출시킨 방법은 줄쳐드린 문장에 들어가 있어요. 자, 보시면 텀만과 몇몇 다른 레일로드 지지자들은 반복적으로 영웅적인 여정을 했대요. 영웅적인 여정을 했다는 건 노예를 탈출시켰다는 의미인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남부로 돌아가서 노예들을 탈출시키고, 탈출시킨 노예들을 북부로 데려오는 이 여정을 계속 반복했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탈출을 시켰어요? 그녀는 백앤포스라는 거는 왔다 갔다 했는데
남부와 북부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했겠죠. 노예를 탈출시켜서 그 노예를 북부로 데려가고 다시 남부로 가서 또 노예를 탈출시켜서 북부로 데려가고. 그래서 정답은 D번이고 이때 C번 선택자만 볼게요. 그녀는 홀로 남부를 통과해서 이동했다. 지금 비슷한 문장이 그 위에 있는데 이때 주어는 도망친 노예들이 일반적으로 이동하기를 주들을 통과해서 어떤 주냐면 노예제를 실시했던 주를 통과해서 이동하고 혼자 뭐 전에 이 레일로드로부터 도움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C번에 홀로 남부를 통과해서 이동한 거는 해례탐만이 아니라 도망친 노예들이니까 오답이에요. 자, 71번. 자, 언제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가 그들의 활동을 끝냈습니까? 자, 지금 가서 보시면 이제 맨 마지막 단락에 질문이 마지막 문장에 들어있죠.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의 끝이 됐어요. 그럼 뭐가 끝이 됐는지 그 시작을 한번 가서 보시면 전쟁이 끝난 후에 이들이 활동을 끝냈다라는 게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 헌법의 13차 개정이 1865년에 승인이 됐는데 개를 승인한 것이 노예제를 폐지하게 된 거죠. 미국 전역에서. 그래서 이 헌법 개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미국엔 노예 제도가 없어지니까 따라서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언더그라운드의 활동이 끝난 거죠. 이들은 노예들을 탈출시키는 게 그들의 할 일이었으니까. 선택지에 가서 보시면 그냥 막연하게 전쟁이 끝났을 때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찾은 근거를 바탕으로 선택지를 가서 보시면 빌은 법안이거든요. 어멘드먼트는 개정이죠. 그래서 이 법 개정이 승인됐다라는 건 통과됐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라 정답은 D번이고 72번 Reclaim이라는 건 되찾다라는 의미고 D번, Recover는 여러분이 회복하다로만 많이 알고 계신데 되찾다도 있어요. 동의어고 73번에 Issue라는 건 공표하다 그 단어 그 뜻 그대로 그냥 B번이 동의어겠죠.